자, 여러분들은 패왕전설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대2로 포커스가 앞서나가고 있고요. 여섯 번째 경기는 엔션트 아일입니다. 네. 아, 나이테프가 좋아하는 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오크가 어떤 나이테프가 좋아하는 점을 못 살리게끔 하려고 막 세컨 극단적인 나가시 위치까지 혹은 어미 선수가 자주 보였던 섀도우헌터까지 나오는 그런 좀 2티어 압박을 좀 더 과하게 해서 아예 상대가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즐겨 하던 어미 선수인데, 어미 선수도 어쨌든 이번 경기 지면은 마지막 경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 부담되죠. 네, 아마도 그런 극단적인 섀도우헌터나 나가시 위치의 선택은 함부로 꺼내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거는 어미 선수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리마인드 선수는 무조건 마지막 경기 끌고 가야 되는. 네. 자, 어쨌든 팽팽한 경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레나 스탠드 나이텔프가 좋다라고 원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식은 오크와 나일전 나이텔프가 테레나스는 좋다. 그러나 어미 선수가 아이템 빼먹기를 통한 어떤 견제 코스를 그러니까 허무하게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템이라도 쏙쏙쏙 빼먹으면서 예, 그 허무한 공백을 메우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면서 테레나 스탠드 오크들이 찾아내면서 오크들이 테레나 스탠드에서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맞습니다. 방금처럼 아이템이 또 나쁘지 않게 나와준다면 네. 더욱더 그렇고요. 자, 에인션트 아일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리마인드 선수가 마지막 7경기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미 누가 두 선수의 실력은 누가 봐도 비슷해요. 네. 누가 이기는 거는 이제 누가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들에 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재 선수가 뭔가를 거느냐 그리고 어메더 선수가 뭔가를 거느냐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네. 있어요 지금. 예. 거기서 또 가위바위보 싸움이 물리느냐 무난하게 가지 않았을 때 승부의 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엔션은 진짜 탈론 쓰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엔션에서는 리마인드는 사실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긴 좀 어렵고 포커스의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선수들 조인 중입니다. 네. 엔션 타인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지금 3대 2로 포커스 어메섭 선수가 김성식 선수에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의 승자와 네. 금요일에 1, 2공과의 결승전, 와우. 7전 4선승으로 펼쳐지는 결승전이 남아있고요. 그 경기가 끝나면 이제 패왕전 시즌2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시즌2가 시작한 지 딱 한 4주 좀 안 됐거든요. 네. 한 달이 안 됐는데 정말 많은 게임을 소화를 했어요. 그렇죠. 한 달 안 된 시간 네. 동안. 제가 한 총 한 14회인가 정도 방송을 통해서 네. 시즌2를 쭉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패왕전선이 끝나면 12월에 이제 골드리그 그다음에 WCA 이런 것들 굵직한 또 워크래프트 또 이벤트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도유TV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 또 그 한중 스타리그 워스리 한중 스타리그 같은 경우도 12월 1일에 또 본선이 또 진행이 되고요. 네. 워크래프트 팬들 입장에서는 뭐 11월 12월 예, 좀 워크래프트 대회가 좀 풍성하게 열리고 있으니까 좀 갈증을 좀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에이션트 아일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3대2 포커스 어며섭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리마인드 김석진 선수는 한 경기를 내주게 되면은 이번 시즌은 3위로 마감하게 됩니다.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긴 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승 가고 싶을 거예요. 아, 그렇죠. 거기 다 왔거든요. 거기다가 어려운 상대 어며섭을 상대로 2승을 한 상태니까 2승까지도 거둬놓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어떤 한국이 우승한다는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포커스가 올라가는 게 좀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1, 2공 입장에서도 누가 올라도 어려워요 지금 쉬운 게임은 없어요 지금 1, 2공도 그렇죠 네. 이 정도 선수들이 무조건 이긴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특히나 그 1, 2공도 결국에 잘하는 이유가 컨트롤도 뛰어나고 이런 이유가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포커스랑 리마인드도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만만치 않죠. 네, 이거 한번 꽝 부닥쳐 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120의 기세는 아마 하늘을 뚫을 듯한 태양전사 내에서는 말이죠. 네. 그런 기세긴 합니다만 왠지 120 지금 무슨 체스 대회 나가도 우승할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다음번 대회에서도 이제 도유TV에서 하는 한중스타리그에서도 120 선수는 또 본선에 올라있기 때문에 네. 바로 여러분들 120 선수가 여기서만 반짝 잘하는 건지 또 타 대회에서도 맹활약을 하는지도 120이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언더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탱행 김성 선수는 지금 이런 거서부터 좀 신경 쓰일 거예요. 1패만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어메더 선수는 어택클러 같은 거 나와준다면 아 이거 내가 결승 가는구나 이 느낌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부탱행 공평하게 나옵니다. 프로텍션 링 플러스 4 나오는 거는 좀 정말 허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가 은근히 약간 레벨이 이상해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택클러랑 풀택링이 동등한 레벨이잖아요 2레벨 때. 네. 그리고 거기서 1.5배 시킨 게 풀택링 플러스 3 어택클러 플러스 9잖아요 네. 그것도 같은 레벨이에요. 네. 근데 12클러랑 풀택링 플러스 5가 4. 4가 다른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게 좀 저는 의아하다는 거죠. 워크래프트 보면은 만들다가 약간 좀 말았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손 가는 대로 만들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뭘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정확한 계산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 느낌대로. 네, 약간은 뭐 어머니의 손맛처럼. 네. 개량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의 컨디션대로. 사실은 그게 맛있다고 하지만. 백종원께 더 맛있어요. 네, 정확한 계량. 네. 근데 백종원도 뭐 손으로 대충 합니다. 네. 자 서로 때리면서 신발을 사기 위해서 네, 태포. 신발은 서로 다른 동상이몽이었네요. 네. 자, 올라고 아, 걸었어요. 김성식이 걸었습니다. 아 이거. 근데 이걸 또 숨겨 지은 것도 아니고요. 안에다가 그냥 대놓고 지었어요. 저 안 보여요. 안 보이나요? 밤 잘 안 보일 것 같고. 어? 아 이거 레벨이 아 이거는 혹시 뭐 좋은 아이템이라도 나왔나요? 흥분했나요? 어! 어 하나 더 잡힌 거 아니에요 방금? 누구한테 간지? 잡혔어요. 어, 아 잡혔네요. 스며들고 있었어요 지금 딱 바닥에. 아 시체가. 네. 비가 온 직후라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거 두 개 잡혔어요? 테이프도 있거든요? 어어? 어, 세발 잡힌 그림. 자, 미끼다. 테이프 늦었어요. 포탈. 네. 자, 일꾼 하나 밀고 세 개 잡히고 포탈. 어, 근데 미끼가 조그만 무슨 꽁치 한 마리 잡으려고 너무 비싼 새우 미끼 세 마리 쓴 기분? 예. 네. 조금 포탈보다 좀 더 손해를 좀 본 것 같고요. 거기다가 헌터 소울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오크 본진으로 좀 다시 불러들여서 네? 나엘 본진 쪽에 좀 신경을 못 쓰게 하는 것까지도 감안한다면은 네?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아 근데 거기다 포커스 선수도 아이템이 안 좋아요. 우선은 이게 맞물려서 헌터 소울이라는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 어떻게 들어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습적인 전략은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해. 안 걸리는 그렇죠. 게 이렇게 칩튼이 나오거든요. 사실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걸리기만 했으면 됐는데 안 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키퍼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맵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론 쓰기가 좋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 네. 리얼 소라. 뭐죠? 서로 봤는데 태연하게 지나갑니다. 오크는 못 봤나? 오크는 방금 데몬이 있는 거 못 봤나요? 봤겠죠. 나이는 봤거든요 확실히.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다 먹었어요. 윈드완드까지. 나이를 다 먹었어요. 나 탈론을 뽑지 않는데 나 로어 체제인데 갑자기
불만 이거 불만 잡았어요. 불만 잡았어요. 불만 잡았어요. 이거 키퍼 인테가 한 번 더 있고 윈단도 있어 잡혔어요. 인단 예, 잡았고 내려오면 인테크 걸고 하하 이게 웬일입니까? 깻잎 스틸이라뇨. 인탱글 걸고 불만까지 잡았어요. 3대발 레이드 마스터를 잡습니다. 이러면 루어하고 머그 간에 그냥 키퍼로 재미를 우선 봤어요. 그렇죠. 네. 지금 금강의 일꾼증 상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포커스 아, 볼까요? 어 이것이 여섯 마리 어허. 물론 멀티를 자기 할 생각이 아니라면 오크는 원래 나무가 남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 지금도 당할 뻔했어요. 네. 나가진 않았고. 아 지금 타운앤집트 아이템 좀 화려합니다. 꿀단지 3개 들고 있고요. 저게 활용이 되려면 상대를 압박하면 상대 집 앞에 있는 산악터를 산악하면서 발라야 되는데 집 안에서 꿀단지 먹으려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와 이제 발견했어요. 일군도 이제 발견했어요. 리마인드 이거 굳이 50들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네. 상대가 지금 칩튼이거든요. 칩튼? 그 점을 활용할 생각인가요? 끝날 생각인가요? 그냥? 재미 좀 받고 완두류 많고 아 민첩창 좋고요. 그래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게임이라면 40드라 정도에서 이 터틀을 눌러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야, 기본이 좋은 거지만 나엘이 경기가 지금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좋은 사냥터. 기분은 많이 좋아요. 많이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근데 기분만 좋고 경기 지는 것도 괜찮죠, 지금. 아, 힐링 워드. 어, 좋아요, 지금. 자, 그렇죠. 이거 사냥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자, 갑니다. 가자. 어퍼즈로 갑니다. 지금 센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거죠. 사실은 지금 마무리하면서 힐링 워드 받고 체력 다 채워서 오는 게 더 좋았어요. 그림은. 왜냐면 상대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사냥 마무리하고 힐링 워드 받고 체력 채우고 왔었던 게 좀 더 좋은 그림이긴 했는데. 이거 지금 이터티 누르긴 눌렀나? 이거 50드라 온리드라면 결국에 기분만 신나게 재미를 느꼈다가 못 끝내면 지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그 온리 시리즈가 네. 강한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넘어가면 확실히 약점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리 시리즈는 굳이 근데 LOL과 비교를 하자면 라인전 강캔 거예요. 하지만 라인전을 이기지 못하면 한타 때는 조금 이제 손해를 보는 아니, 그럼 약점이 좀 있는. 아니 그럼 평생 굴지도 못 나와요. 그런가요? 네. 팀을 믿고 탑승병자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 저는 골드 안 벗어놔도 돼요. 골드만 가도 땡큐인데? 어... 골드를 한번 갔지 제가 이번 시즌까지도 골드를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좋은 선택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선택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 나라가. 오! 집튼! 오! 자 힐리포션 배달! 힐리포션 배달! 늦었어요! 길 막고 있어요! 길 막고 있어요! 어 오른쪽 길 있었나요? 스스! 힐리포션 배달! 아 이야! 아 이거 되게 안 어 자 어 게임 어 자 워커를 왜 때려 자기 워커를 왜 때려요? 불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워커를 때렸습니다. 정신 차리는 거죠 워커. 자 데모터 돼요, 야, 데모터 건재 데모터 인벤 보세요. 아직 건재합니다. 힐링 워드 대박. 힐링 워드 대박. 블레이드 마스터. 아 키퍼 많아도 차가고 있어요 거의. 거기다가 드라이어드도 풀택도 완성되고요. 키퍼가 보조도 들고 있고 텔포를 데모에 들고 있기 때문에 보조 텔포로 바로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집튼 전사 이걸 마지막 경기까지 끌고 가나요? 아 김성씨 어떻게 6경기에서 3대2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 엔션에서 헌터소를 선택합니까? 거기다가 포탈까지 쓰는 판단을 하면서도 오크의 병력을 붙들어 매서 네. 헌터 소울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거기다가 이게 로어 체제를 중간에 섞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맵에 따라서 혹은 경기 스코어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김선 선수가 로어를 꺼내는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맵은 일반적으로 탈론을 워낙에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맵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어를 약간 어메선들에 배제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특히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마인드 입장에서는 그렇죠. 함부로 꺼낼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과감하게 꺼내들면서
보커스에게 승리를 거의 지지 받아내기 9분승선 넘어갔어요. 와, 이건 정말 부들부들 일어납니다. 프로텍터 저건 어떤 시야를 느끼는 부들부들인 거죠. 네, 막 무서워서 부들부들 거리는 게 아니라 덜덜 떠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자기가 마지막 경기까지 끌고 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됐다는 그 종족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애국심? 애종심?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지질! 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네요. 와 저는 누가 올라가든지 간에 이 두 선수의 에너지의 합이 120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퓨전만 된다면 세계 최강의 30대 게이머가 탄생할 것 같아요. 네. 야 리마인드도 진짜 대단하네요. 네, 대단해요. 예, 이 맵에서 헌터솔 선택하면서 드라이어드 그리고 그냥 뭐 뒤를 보는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땡드라 그리고 쭉쭉 뽑으면서 큰 경기의 경험이 많다는 건 자연스럽게 상위 라운드에 가야지 다전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다전제의 경험이 많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남아있습니다. 7경기까지는 접전입니다. 자 과연 누가 120의 상대가 될지 마지막 경기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NW 패왕전설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